업데이트에 대해 저와 빠르게 알아보아요. 모모의 테마 극장 상점을 8월 8일 10시 59분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. 아직 포인트를 다 사용하지 못한 교주님들은 잊지 말고 모두 사용해주세요. 시온의 이벤트 업적도 같이 종료돼요. 목표 달성 보상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잊지 말고 수령해주세요. 업데이트 이후 차원 대충돌에 참여할 수 있어요. 이번 차원 대충돌은 광기 시즌이에요. 차원 대충돌 시즌 종료 보상이 차원 피규어에서 보스벨 피규어로 변경된다고 해요. 릴리 피규어 너무 귀여워요. 에피카의 테마 극장인 그대를 위한 천사가 재개봉되었어요. 에피카 가득한 포스터를 구매할 수 있으며 기억 조각에서 사파와 하이라이트를 다시 볼 수 있어요. 하이라이트 장면도 로비로 설정할 수 있다고 해요. 캐롯, 이드, 시스트, 넬루나, 힐때 5명의 사도 중 픽업을 원하는 사도를 골라 모집할 수 있는 이벤트가 시작돼요. 8월 15일 10시 59분까지 모집할 수 있어요. 픽업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며 캐롯, 한나, 님은 9월 클론 팩토리에 추가된다고 하니 캐롯 픽업은 캐롯이 꼭 필요한 교주님들만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. 사도 모집 목표 달성 이벤트도 있어요. 소셜 리프 포인트로도 채울 수 있으니 이번 이벤트에 잘 사용해주세요. 캐롯, 이드, 시스트, 넬루나, 힐때의 어사이드가 추가되었어요. 로비에선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. 시스트, 루드, 넬루나, 힐때는 현재 클론 팩토리에서 사도 증명서를 얻을 수 있으니 8월 클론 팩토리가 끝나기 전까지 필요한 교주님들은 모아주세요. 어사이드 추가와 함께 신규 사복이 추가되었어요. 모두들 잘 어울리는 사복으로 귀엽게 나왔어요. 8월 8일 업데이트를 살펴보았어요. 이번 사복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